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태양절의 즈음에서 전문을 보내온 여러 나라 당및 국가 용도자들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르바논 공화국 대통령, 말디브 지도공화국 대통령, 몽골 대통령인 몽골 무장력 총사령관, 수리아랍 공화국 대통령, 캄보자 왕국 국왕,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기내공화국 대통령, 콩고공화국 대통령,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캄보자 푼신베이크당 위원장, 캄보자 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나이지리아 인민민주당 전국위원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서기장에게 답전을 보내시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태양절의 즈음에서 전문을 보내준 데 대하여 그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우리나라와 해당 나라 당및 국가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확대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추구하셨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태양절의 즈음에서 전문을 보내온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와 우크라이나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답전을 보냈습니다. 태양절의 즈음에서 러시아 대외친선 및 협조발전협회 출판사에서 도서 전설적 위인과 위대한 기승을 발행 보급했습니다. 도서 전설적 위인의 앞표지에는 선군 팔경의 하나인 백두산의 해돋이를 배경으로 태양처럼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도서에는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빨리아 출판사 전 사장 등이 쓴 8권의 글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도서에서 필자들은 김일성 동지의 한생은 20세기가 나온 위대한 정치가 전설적 위인에 빛나는 생애였으며 조선인민과 인류의 자주위협 실현을 위해서 바치신 위훈의 한생이었다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도서 위대한 계승의 앞표지에는 선군 팔경의 하나인 철령의 철쭉을 배경으로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진이 모셔져 있습니다. 도서에는 러시아 신문 빠뜨리어트 전 정치 논평원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쓴 글 7권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도서에서 필자들은 김정일 동지는 김일성 동지의 주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가시는 현 시대의 위대한 사상 일원가이시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숭고한 풍모를 지니신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경의하는 장군임을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 모족필승의 걸출한 영장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김정일 동지의 정치활동에서 특별한 주목을 끄는 것은 독특한 정치 방식인 선군 정치를 펼치시고 인민 군대를 기둥으로 해서 나라의 방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다 같이 현명하게 영도하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평양 안경 상점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는 먼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내주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전달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 용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립교향악단 연주가들과 종업원들에게 최신식 고급 안경을 보내준 평양 안경상점 송성희 지배인과 종업원들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감사를 전달해 줄 때 대한 크나큰 믿음과 응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갈 굳은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모자이크 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통천군에 건립되었습니다. 벽화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자유로운 용상을 모신 것은 어버이 수령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며 당의 둘이 굳게 뭉치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 혁명협을 끝까지 완성하리는 군 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한기 같은 마음의 표시도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군 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과 뜻도 운명도 같이 하는 선군 혁명 동지로 자신들을 튼튼히 준비하며 당의 선군 사상의 열렬한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어 장군님의 선군 혁명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모자이크 벽화에 대한 해설을 듣고 벽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함경남도 현지지도 마운돌 기념 보고회가 함흥 대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기념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54, 1965년 5월 함경남도 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당 사업과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조난을 일으킬 때에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신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지 지도 이후 지난 40년 동안 도안의 당 사업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 데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 교시와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심있게 벌여 당 창건 예순들과 조국 광복 예순들을 뜻깊게 맞이하며 강성대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려 성균관에서 학생들 속에 대학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체 80일 1992년 5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개성시에 있는 성균관을 찾으시고 고려 시기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을 계승한 대학을 내올 때 대해서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내오는 대학을 고려 성균관으로 부르도록 해주시고 학부까지 선정해 주시었으며 몸소 우리 글과 한자로 쓰신 고려 성균관의 현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주체 80일 1992년 경공업 종합대학으로서의 고려 성균관이 창설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천년이라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려 성균관에서는 대학생들 속에 성균관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잘 알려주어 그들이 수령님의 유혼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학습과 조직생활을 더 잘해서 선군시대의 능력 있는 기술인재들로 튼튼히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선군혁명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농사를 잘 짓는데 모든 용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자. 은율군 관내 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최적기에 다그쳐 꺼내기 위해 논판 썰이치기를 다그치면서 교모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일꾼들은 뜻깊은 올해에 기호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해 조직정치 사업을 짜고 들어 농장원들이 모든 용농작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종전에 쓰던 살소리보다 적은 기름을 쓰면서도 능률 높은 회전식 소리를 받아들여 소리치기 실적을 부쩍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에서는 모판 관리공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모판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주군 홍남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모내기를 제철에 와닥닥 꺼내기 위해 당면한 모내기 조언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를 높은 알곡 증산으로 빛내려는 불같은 일념을 안고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한 사람같이 떨쳐나
모든 용용 작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주인답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변모를 튼튼히 키우면서 동시에 논가리와 논두렁 짓기, 소래치기를 모내기에 확고히 앞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모뜨기의 힘을 넣어 모내기에 필요한 변모들을 제때에 보장하면서 모내는 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여 바둑판같이 본듯한 규격 포전들의 모를 내고 있습니다. 북창군 풍곡협동농장에서 용량을 총집중해서 강냉이 용량단지모 옮겨 심기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불리한 날씨 속에서도 강냉이 용량단지를 질적으로 준비한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강냉이 용량단지모 옮겨 심기를 제철에 와닥닥 끝내기 위해 한 사람같이 떨쳐나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3작업반의 농장원들은 충력을 이용해서 경사지 포전의 밭가리를 앞세우면서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는 한편 강냉이 포기마다의 덧거름도 주고 초기 생육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태천 4호 발전소 건설장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의 손길 아래 선군 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거창하게 일떠서고 있는 태천 4호 발전소 건설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복찬 대자연계조 전투장에서 오만산 대발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공사주의부 일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진행하게 되는 발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예. 이제 진행하게 되는 오만산 대발파는 원재의 양쪽 경사면에 사석을 쌓아주기 위한 도를 해결하기 위한 발파로서 태천 4발전소 건설장에서는 마지막 발파로 됩니다. 예. 저렇듯 끝이 안 보이게 뻗어간 원재의 양쪽 경사면에 이제 사석을 쌓자면은 아마 그 돌량이 간단치 않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돌을 쌓아야 할 원재의 길이가 1000m가 넘고 높이 또한 수십 미터나 됩니다. 때문에 초보적인 다산에 의하더라도 필요한 돌량이 만 수천 립방미터나 됩니다. 예, 만 수천 립방미터라면은 10톤급 대형 화물자동차로 수천 대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발파만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그 많은 돌량을 단번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저 역시 발파가 대발파인 것만큼 준비하는 과정에도 품이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세 방향에서 굴을 뚫었는데 그 연장 길이는 수십 미터나 됩니다. 알겠지만 사석은 제방뚝이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방대한 규모의 저수량 물이 압력을 이겨내게 하자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비중이 큰 돌을 가져다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화강암이 매장된 이 봉우리를 절반 따치울 대담한 목표를 내걸고 굴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차안기나 압축기가 없는 조건에서 정대가 탕탕 튀어나오는 저 굳은 암석을 순수 한마로 까내며 한 치 한 치 전진해 나가는 과정은 정말 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이 자랑찬 성과를 안고 승리자의 대축전장에 들어선다는 각오를 가지고 결사전을 벌려 오늘과 같은 발파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장력을 끝낸 발파공들이 도화선을 누리며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파! 선군혁명 총진군의 장엄한 포성이 이르듯 시신을 울리는 발파 소리가 대령강만을 진감하며 세차게 울려 퍼집니다. 이 봉우리 절반이 정말 뭉청 내려앉았구만요. 그렇습니다. 네. 보다시피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이 돌이면 사석을 쌓는데 필요한 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태천 4호 발전소 건설장에서 마지막 오만산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돼서 발전소 완공의 날을 앞당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요 돌파구가 열리게 됐습니다. 당창군 예순돌과 조국광복 예순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낼 더 높은 요리에 안고 대한친선유리공장 건설에 참가한 남웅건설기계공장 건설자들이 용해장 굴뚝공사에서 혁신적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모래 하선부두 말뚝 콘크리트 치기공사를 50여일이나 앞당겨 끝낸 기세로 이들은 용해장 굴뚝공사에서도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며 공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맡은 대상 곤소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곤술자들의 창의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공사의 연속식 콘크리트 타입 방법을 받아들여 속도를 종전보다 두 배로 높이면서도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여러 탄광들에서 300명 불공기제 행시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여러 탄광들에서 300명 불공기제 행시를 위한 교리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 수행 종용에 대한 총화와 평가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도록 조직 정치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명천 탄광의 공무직장에서는 노동자들 속에서 백두산 3대 장군의 위대성 교양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그들 모두를 경연인 장군님의 선군혁명동지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곳 직장에서는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속탄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들을 자체로 원만히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종 탄광에서는 건물들을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고 식당과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도 훌륭히 꾸려 속탄 생산자들이 문화정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악기도 다루도록 해서 그들이 언제나 혁명적 낙관이 넘쳐 낙천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이곳 명천 탄광과 양정 탄광은 300명 불공기를 수여받는 용의를 지녔습니다. 북세종합진료소에서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정책을 철저히 구현해서 우리나라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진료소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철저히 관찰하는 데 큰 힘을 놓고 다양한 형식의 직관물들을 실정에 맞게 잘 만들어 놓은 데 기초해서 위생선전 사업을 실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일꾼들의 정성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의 집중적 표현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동안의 주민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접종, 검진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는 한편 호담당 의사들의 역할을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소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동안의 특유용해군인들과 전쟁 노병들의 건강을 잘 돌봐주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료소에서는 자체로 수십 가지의 고려약들도 생산해서 환자들의 치료 사업에 적극 이용하면서 동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진 의료일꾼으로서의 본부를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란피복생산협동조합 재단작업반에는 솔리마대고도 시기 선동원들처럼 살며 일하고 있는 선군시대 모범선동원 김순실 동무가 있습니다. 인민군대 중대정치지도원으로 복무하다가 제대돼서 공장에 배치받은 제대군관 김순실 동무는 18년간을 작업반 선동원으로 사업하면서 작업반 성원들을 선군시대 혁신자로 초급 일꾼으로 자라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민군대에서 발휘한 정치사업 방법,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일하면서 수천여 건의 선동자료를 만들어서 선동사업을 이용했으며 선동원 사업을 하는 전기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모란피복생산협동조합에서는 선동원 김순실 동무의 모범을 모든 선동원들에게 적극 일반화해서 종업원 모두를 선군시대의 참다운 인간들로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통 무술인 태권도를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킬 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평양 학생소년궁전에서 태권도 소조원들에 대한 훈련 지도를 실속 있게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도 유명한 태권도 선수들을 더 많이 키우자면 우리 지도교원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훈련 지도를 과학적으로 짜고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궁전 서조원들의 나이는 대체로 10살부터 15살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심리적으로 볼 때 이 나이 학생들은 지력이 매우 산만한 것이 특징이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 지도교원들은 학생들이 준비 정도와 육체적 특성에 맞게 쉬운 기술 동작으로부터 어려운 기술 동작으로
간단한 기술 동작으로부터 복잡한 기술 동작으로 훈련 수단을 부단히 옥받고 가면서 훈련 지도를 짜고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정확한 표상과 뇌를 가지고 훈련 지도를 하도록 시범과 설명을 적절하게 결합시켜 나가는 한편 그날 훈련 과제를 그날로 수행해 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 지도를 짜고든 결과 리양, 김세련, 김명금 학생들은 태권도 1단의 기술 자격을 받았고 또 많은 학생들은 태권도 급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선군 조국을 지키고 빛내는 전도 유망한 태권도 선수 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 모든 지혜와 열정을 바쳐 나가겠습니다.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결성 52세 즈음에서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하는 총연중앙 상임위원회 남승우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연감사단이 어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장에서 김중민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이 감사단을 맞이했습니다. 만수대 운동이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연감사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 통일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인류 자주의 업시련에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신 경연인 수령님에 대한 감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그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양에서 개막된 제8차 평양국제상품졸람회가 3대 혁명 전시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이제 19일까지 진행하게 되는 제8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타이, 말레이시아, 로마니아, 영국, 네덜란드, 세리에를 비롯한 이제 10여 개 나라에서 근 100여 개 회사가 참가합니다. 전시된 이제 상품들을 보면 강철 제품과 공작기계, 가금설비, 의약품, 농약 및 화학비료, 석유화학제품, 그리고 이제 전기 및 전자제품, 식료품, 각종 일용품 등 모두 이제 5천여 종에 2만여 점에 달합니다. 네. 이것은 지난해 전람회에 비해서 참가 단체나 제품 수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이번에 그 조선 부강회사에서는 현대적이고도 또 실용성이 높은 이런 그 제품들을 이제 많이 전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강회사에서는 이번에 그 세계시장과 유럽시장 이런 데를 독점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들을 비롯해서 약 한 100여 가지 제품들을 전시했습니다. 그 저희들은 위대한 장군님이 강성대우 건설 구상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해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 기술 제품들을 많이 내놓기위해서 접근드리겠습니다. 콘테나 부속입니다. 우리 그 콘테나 부속이 그 종결도라든가 가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런 콘테나 부속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약 한 18 종의 콘테나 부속을 생산하는데 이 더이치란드에 수출합니다. 더이치란드에서 우리한테서 콘테나 부속을 가지다가 이와 같이 이렇게 콘테나를 조립해서 세계 시장에 내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이 콘테나 부속은 말 그대로 유럽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내놓은 이 오토바이는 모양으로 보나 속도로 보나 그리고 안전 담보에서 보나 세계적으로도 그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해서 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는 의약품들도 전시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전시했지만은 그 중에서 혈궁불러정, 금당이 주사약 이런 약품들은 그야말로 전 세계 시장을 다 독점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이 두 가지 약과 경쟁할 약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를 그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유난로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승리야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세심한 가르침을 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이 세심한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 승리야병에서 유난로 공장은 최첨단 기술로 장비된 21세기 정보산업시대의 본보기 공장으로 꾸려졌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출품되는 250여 종의 각종 유난로들은 ISO, API,
SAE 국제경영 일체하며 국가과학심의와 국가품질인증, 국가상표 등록 및 선부의 국격심의를 받으시며 세계 그 석유수출국가기구인 OPEC에 두 차례 거쳐 입찰 당선되어 국내 수혜는 물론 국제 원조 제품으로까지 출품된 것입니다. 또한 그 세계 여러 나라 출판물들에서도 윤활유 공업이 발전된 나라들과 기술 대결전을 벌이고 있는 인기 있는 조선의 천지 윤활유라는 제목으로 널리 서게 선전되고 있습니다. 보도들에 의하면 영적 광주 이민봉기 25돌을 맞으며 14일과 15일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격렬한 반미 반전 미군 철수 투쟁이 전개됐습니다. 이 투쟁에는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봄민연 남측본부, 민주로총, 민가엿 양심수 후원회, 한국청년단체 협의를 비롯해서 남조선 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성원들, 비전향 장기수들, 광주시민들, 전라남도 지역 주민들 수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남조선 언론들은 이번 투쟁 소식들을 보도하면서 5.18 민중항쟁 25주년을 맞아 광주시민은 물론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등 전국 규모의 단체들이 함께한 투쟁, 반미대중투쟁의 새로운 장이 열린 역사적 사건, 광주의 오월정신이 미군 철수투쟁이라는 반미운동으로 실천화, 25년 전 광주봉기를 연상케 한 반미대중투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미 국무장관 나이스가 또다시 우리를 골거두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14일과 15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 외무성 대변인이 미 국무장관 나이수가 최근 또다시 조선의 사회제도를 공격한 데 대해 비난했다고 하면서 대담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 나라의 신화매일 전신 해방일보도 조선 라이수의 발언은 앞뒤가 달라 혼돈된다고 비난 등의 제목으로 대담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은 대담 내용을 전하면서 북조선 외무성 대변인이 라이수가 무식쟁이든지 아니면 거짓말만 일삼는 아주 철면피한 여자라고 비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동도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의 요지를 실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